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네. 선생님, 이제 예예. 얼굴을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비디오 끌게요. 예, 끄셔요. 그래, 일주일 전에 상담했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 그 사이에. 저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한게 그냥 예예. 우연히 어떤 그 상담 내역을 보고서 예. 상담한 그 사례 한개 들어보고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되셨네요.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하신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몇개 들어봤는데, 예. 나 이걸로 쭉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용이 엄청 좋고, 선생님도 저희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상담한 후에. 그러셨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셨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하고 지난주에 상담한 이후에 이제 제 영상들을 쭉 찾아보셨네요. 이제 몇개 많이는 못 들어보고 이제 몇개좀 예.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걸로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상담한 거 예. 그거 보니까 악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예인들 악플로 막 죽고 막 이런 거 보고서 아유, 악플 안 보면 되지 뭐 그거 신경을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거에 악플이 달리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아유, 어차피 이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걸 알기 위해 상담한 건데, 굳이 꼬집어서 이렇게 막그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억울한 느낌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상담쌤한테 전 문자 보내봤더니, 이제 댓글 중지? 뭐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댓글 안달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도 만약 상담하면 앞으로 엄청 달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럼 그럴 지난번 수 있으면 영상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그렇고 댓글 중지를 설정해 둘까요? 아 지난번 건 그냥 어차피 달린 건 그냥 놔두시고 그 오늘 것만 조금 악플 그럴게요. 중지 뭐 이걸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악플이 달리니까 어머님께서 마음이 참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것보다 그한 단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악플을 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유튜브 활동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도 그렇고 해보면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자기 네네. 개인 신상이 안 드러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엄청 무례하게 네. 인신공격을 해대는 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자기화를 화풀이를 여기에서 막 남들한테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비난을 하면 뭐 그런가 그럼요. 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비난을 하니까 그렇죠. 조금 억울한 생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참 보면은 참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맙죠, 그런 분들. 힘이 예.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율적으로 보자면 한 댓글이 한 10개가 달리면 한두 개쯤 악플이 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참 힘들죠.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댓글이 조금씩 달릴 때는 제가 댓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저도 뭐 댓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참 좋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공개 상담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악플이 막 달리고 해가지고 속이 상하셨다니, 죄송스럽네요. 많이 속상한 건 아니고 조금 신경이 쓰였죠. 신경이 네. 쓰이죠.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겪어보시니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심정이 느껴지셨겠어요. 아, 예. 그래서 괜히 심한 악플은 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네요. 그러셨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래 아드님 때문에 상담을 하셨고, 오늘은 따님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네. 예.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제 한번 해보셔요.
저희 딸이 이제 30살이거든요. 예. 30살인데 애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예.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뭐 독서상 뭐 이런 걸 항상 탔고 글도 잘 써가지고 학교 다닐 때그뭐 잡지 학교 잡지 막 이런 데 그런데 맨날 그 글쓰기 대회 나가면 장원하고 그런 그 잡지 학교 잡지에 실리고 막 이런 그런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어쩐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요. 그리고 얘한테 영향 끼친 거는 그 장애 있는 동생. 그 동생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서 그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애들 셋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뭐 저기 엊그제 댓글 보니까 돈 없는데 무슨 여행을 다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여행을 이제 취미로 다녔다기보다 애들을 어떻게든지 치료해보고 좋은 환경, 그런 좋은 경험을 해볼, 그러니까 애들 교육 차원의 일종의 투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애셋 끌고서 여행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 뭐, 아빠가 동참한 경우에는 없고, 동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빠가 애들 키우는데 동참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한 번, 그러니까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빠가 애들한테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랬네요.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뭐 상담 들어보니까 딴데 폭력도 많고 막 그런데 일단 폭력 없고 담배 안 피고 이거는 좋은 점인데 아무튼 애들 키우는 데는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아니다. 좀 무심한 아빠, 그 무심한 관심, 정도, 그러니까 사랑을 줄줄 모르는 아빠. 그러네요. 네. 참,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동행 안 하고 어머님 혼자서 애 셋을 데리고 어릴 때 애들 견문을 넓혀주고 하려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셨다면 좀 여행 다니면서 항상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여행하는 중에 이제 두번 정도 같이 간게 여행은 아니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에요. 딱 일평생 두번 놀러 갔는데 어디를 놀러 그러네요. 갔냐면 서울대공원 갔는데 애들 아주 어릴 때 서울대공원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회전목마 한개 타고서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그랬네요. 그 보통 저는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도 많이 가는데 가면은 저는 자유이용권 끌어서 밤 늦도록 같이 놀게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빠더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시장 골목이 있어갖고 거기서 우유를 하나를 샀어요. 큰거 하나 사갖고 했더니 그 우유 사느라고 늦어졌다고 오면서 우유를 길바닥에 집어던져서 그게 완전히 막 아이고, 땅바닥에 다 터지고 그런 경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천 해수욕장인가 어디 그 바닷가를 이제 셋 데리고 놀러 갔어요. 그때 이제 한번 데리고 이제 갔거든요. 이제 그거 가는 것도 제가 같이 가자고 그냥 애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다단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오라 그러니까 가서 몇 시간도 안 있다가 애 셋을 놓고 자기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셋 데리고 제가 거기 있다가 데리고 온거딱 놀러 간 경험이 그두 개예요. 그러셨네요. 딱두 번인데 두 번의 그 기억도 전부 다 좋은 기억이 아니네요. 예. 참, 어머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시절을 보내셨네요. 처음에 애들을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제가 그 아빠를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좀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해주라,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절대로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빠 얘기 조금만 할게요. 예,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제가 우리 장애 있는 아이 때문에 뭐 이렇게 풀타임으로 쭉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파트타임이라도 일은 계속 거의 노는 애들 어릴 때만 놀고 애들 키우느라고
애들 뭐 초등학교 막 3, 4학년 됐을 때는 여지껏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셨네요. 이제 남들처럼 막 풀타임으로 일을 못 해요. 그 아이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생각을 좀 잘못한 게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밤 9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굶고 있잖아요. 9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초등학생 어린데 애아빠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밥을 차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 좀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밤늦게 10시 넘어서 왔더니 애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그왜 짜장면 안 시켜줬냐 그랬더니 설거지를 안 하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 괘씸해서 짜장면 안 시켜줬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네요. 그런 일도 있었고, 마음에 맺힌 일을 몇 가지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밥을 8시까지 차려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생일날인가 뭔가 아무튼 뭐 이렇게 8시 5분에 밥을 차렸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밖에서 놀다가, 애셋 데리고 그때 맨날 밖에서 놀았거든요. 밖에서 놀다가 애들이 잘안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애셋 데리고 들어와서 노는 것도 그렇고, 데리고 들어 씻기고 뭐 이것도 다저 혼자 100% 했는데, 밤 8시 5분인가 뭐 이때 차렸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8시가 넘었다가 안 먹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이제 가족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배제를 했어요. 있든지 말든지, 차려 먹든지 말든지, 안 먹으면 말고, 뭐 그냥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여행 갈 때도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그냥 다 데리고 다니고 뭐 먹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리고 애셋 낳는 동안에 그 산부인과 잔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잠깐 와가지고 1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있다가. 그왜 가냐고 남들은 다 아빠들이 자잖아요, 같이. 그왜 가냐 그랬더니 애 오면은 이제 집에 집 청소해야 된다고 이제 집 청소한다고 가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랑을 줄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우리 그 막내하고 그 장애 있는 형하고 같이 한판 붙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 막 몸싸움하고 이런 적은 없는데 그때 이제 밥을 한식탁에서 같이 먹다가 우리 그 형이 그 주걱인가 뭔가를 집어 던졌어요. 제가 뭐 케첩을 따르다가 뭐 조금 튀었더니 화가 나서 그걸 주걱을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막내가 참그 욱해가지고 일어났고 형을 주먹을 한방 쳤는데 코뼈가 부러졌어요. 한 방을 세게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119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시키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같이 가지 않고 같이 가라니까 싫다고 그래갖고 제가 목발 짚고 같이 가서 입원시켜서 입원하는 몇박 며칠 동안 제가 목발 짚고서 얘를 돌봤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잘 계셨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발 짚고 며칠 있다가 뭐 이렇게 제가 가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딴집 같으면 급할 때뭐그 하루 막 응급실을 119 타고 가는 거는 아빠들이 제가 목발을 짚고 있으면 가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가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랬네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딴 사람한테는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은 그 모임이 많아요. 초등학교 모임, 고등학교 모임, 대학교 모임, 뭐, 그 무슨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가는데, 그 모임에서는 무슨 총무도 맡고 무슨 장을 맡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헌신을 해요. 그리고 일을 할, 만약에 우리 아이 데리고, 제가 그 장애인 애 데리고 뭐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제주도도 가고. 이제 애들이 크니까는 셋이 같이 여행을 못 다니고 애들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하고 누나는. 왜냐면 가면은 여행이 아니라 봉사하러 가는 거니까. 형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제 여행을 가면 이렇게 좋은 거보다는 이 아이가 힘들게 하는 거, 힘들게, 너무 힘들게 해요, 사실은.
그래도 그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다녔는데, 하도 너는 이렇게 제주도도 많이 가고 막 해외도 얘 데리고 몇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제주도도 한번못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내가 표 끊어주고 해줄 테니까 우리 그 장애 있는 형 데리고 둘이 같이 갔다 오라고. 그거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뭔 일이 있어서 얘를 뭐 어떻게 조금 내일 조금 시간 좀 내줘라 그러면은, 자기 일안 하면 굶어 죽냐고, 자기 일은 어떻게 하고 나는 일 하나 안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동창회에서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럼 그날 그 전날 일을 빼요. 그 택시기사거든요. 근데 앞일을 해요. 대학교까지 나와서도 택시기사를 해요. 그리고 밤에 이제 택시를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만약에 동창회 모임이 있으면 힘드니까 그 전날 일을 안 가요. 그리고 하루 그러네요. 쉬고 그 다음날 동창회를 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동창회가 있다 그럼 반드시 가요. 그 전날 일을 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일은 밖에서는 신사라 그러고, 그러겠네요. 밖에 사람들은 네. 다, 아이고, 저렇게 호인이라 그러고. 남편이, 저렇게 좋은 남편하고 살아서 좋겠다고 다들 칭찬하고 그러겠네요. 네,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아빠로서 빵점, 남편으로서 빵점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애들,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최저임금이라도 갖고 오지만, 뭐, 집도 한채 날렸고, 뭐, 아무튼, 그리고 저는 뭐 재산,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없는데, 제가 비난하는 마음은 이 장애 있는 아들, 이 아들을 돌보지 않은 거. 그리고 애들을, 그리고 얘랑 산책을 좀 가주라 이러면 절대로 안 가요. 내일 나일안 가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산책을 뭐 이렇게 좀 아빠가 엄마로서 한계가 있거든요. 아들을 다루는데 이거를 좀 해주라, 뭐 그거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밖에 있는 모임, 다른 사람. 그러네요. 그 아무튼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싫어하는,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이 제일 딸한테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 제가 그 아빠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거를 뭐 노골적으로 한것 같지 않았는데, 딸이, 아유, 왜 저러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어느 날에 내가 너한테 아빠 비난 하지 않았지 않니? 그랬더니, 그 맨날 내 앞에서 아빠 비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그 비난하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도 결혼 안 한다 그러고, 남자를 얘네 그 대학교가 이제 남자들이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학교예요. 근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미팅을 대학교 때딱한번 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절대로 안 만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그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아빠가 애들을 뭐 때리거나 구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도, 엄청 싫어하고, 남자들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딸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딸을 의논하고 싶은 거는, 얘가 펜로스, 애완동물에 키우다가 16년 만에 죽었어요, 강아지가. 근데 아까 독서 얘기를 왜 드렸냐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도 장수풍뎅이를 애벌레부터 키워가지고, 그 장수풍뎅이를 키웠는데, 장수풍뎅이는 한 3개월이면 죽거든요, 수명이. 근데 죽으니까는 막 배송 통곡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수풍뎅이 갔다가 산에 갔다가 묻어주고 막 사진관 가서 죽은 거 사진 찍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달래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그 장에 있는 동생이 강아지 아주 주먹만 할때 갖고 왔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이제 조금 더 컸을 때 개를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강아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화가 나고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강아지가 의식을 잃고 막 불러가지고 막 허겁지겁 가갖고 개 데리고 병원에 뛰어가가지고 막 링게로 맞추고 막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렇게 집어 던져서 애가 의식을 잃었던 게두 번이에요, 강아지를. 아.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이 그 동생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한 번은 이제 강아지 그 막내가 또 치킨을 먹고 치킨뼈를 책상에다 놨는데 강아지가 책상 위로 의자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저기 아무튼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얘가 퇴근해갖고 왔는데 강아지가 치킨뼈를 먹었다 그러니까 막 우는데 얘가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려고 막 허리도 피지 못하고 막 대성 통곡하라고 울어서 막얘 때문에 강아지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에 막 119에 막 연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119 오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진정시켜서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가서 입원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의사가 이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죽는다고 이제 인사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인사까지 하고 난그 다음부터 6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을 어떻게 살렸냐면 얘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막 음식 같은 개 사료 같은 것도 그냥 보통 그 시중에서 파는 알로 된 알을 안 먹였어요. 나중에는 다그 음식으로 조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파는 그런 사료가 있어요. 무슨 습식 사료인가 뭔가 뭐 비싼 거 그런 거 사고 뭐 약뭐 이런 거 아무튼 지극정성을 다하고 병원 매그 매주 가가지고 병원에서 뭐애 치료해주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지극정성을 다하고 걔가 죽는 날도 엄마랑 그 막내랑 얘랑 셋이 같이 있을 때 강아지가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막그 산소 호흡기 막 이런 거 집에도 산소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거다 비치해두고 산소 그 박스까지 해갖고 애 호흡하기 힘들면 산소통에다 넣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애지중지해서 다 키웠거든요. 적외선 치료기 막 이런 것도 사서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막 심폐수술 심폐소생 막 이런 거 그런 거 애가 막 우리 딸이 막 해주고 옆에서 막 산소 호흡기 산소 막 불어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애가 가더라고요. 그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리고 걔 장례식장 가서 잘 해줬어요. 잘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금 걔가 죽은 지 1년 됐어요. 엊그제가 일주기였는데 그 1년 동안 집에서 우리 딸이 밥한 끼를 안 먹었어요. 밥한 끼를 안 먹고, 걔가 있을 때는 회사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는데, 걔가 죽고 나서는 맨날 11시, 12시 들어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눈만 뜨면은 바로 나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얘 방에 들어와 보면은 걔 물건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버리고. 그러네요. 그리고 걔 유골도 이제 아무 데나 묻지 못하고 걔 유골도 못 버리고 집에 있어요. 그러네요. 집에 딱 문짝 가놓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뭐 물어봐도 언제까지는 그냥 뭐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쓱 방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황장애가 걸렸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은 저기 공황장애 약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쌤하고도 이제 상담은 꾸준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가 이제 뭐 자살을 하든지 뭐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막 극심한 걱정은 아니고 이제 제가 아침마다 과일 집에서 밥을 한 끼를 안 먹으니까 과일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매일 싸주거든요. 그래서 과일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과일 이렇게 싸주면서 제가 막 이거 먹고 죽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맨날 싸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은 이따 그래도 그 과일은 가져가는 모양이네요. 받아가는 모양이네요. 안 받지는 예, 않고. 대부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일이래 이거라도 받아가니까 아직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그러네요. 가족들한테 담을 쌓아버렸네요. 담을 쌓아버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자기 방 안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렇지만 자기 방 안에 완전히 갇힌 건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지 않나요? 회사 다니고 얘가 절친이 하나 둘두명 정도가 절친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서 걔네들하고 같이 밥 먹나 봐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여행도 가끔 다니고 그러긴 하는데 집 식구들한테는 완전히 벽을 완전히 쌓았어요. 그러니까 집 그래서 식구들한테 벽을 쌓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장애 있는 동생을 보기를 무슨 벌레 보듯이 엄청 싫어서 보기만 하면은 이렇게 탁탁 쏘아붙인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 싫어서 밀쳐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지금 그 정도 되면 보통은 자기 집 나가서 따로 살겠다 하거든요. 그런 말은 안 하나요? 이제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걸 의논을 좀 해주면 제가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좀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제집 방을 이렇게 조금 청소해 주려고 제가 열쇠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따고 들어갔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그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는지 뭐 그런 이렇게 무슨 에어컨 뭐 냉장고 뭐 이런 걸 동그라미 쳐놓고 뭐 이런 것 그런 서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근데 얘가 월급이 많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이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직은 독립해서 이렇게 나가면 월급 다 그냥 생활비로 다 쓰면 모아서 지가 이제 목돈을 조금 마련해야 지 집을 사든지 뭐 하든지 제가 줄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럴 텐데 지금 돈 때문에 제가 돈만 있으면 독립을 딱 시키는데 돈을 이제 네가 이제 뭐 굳이 막 얻어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모으거든요. 그러네요. 네 때문에 지금 나가라 소리는 못 하고 있고 얘가 또 그런 거를 또 한번 의논해 보면은 뭐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말을 안 하고 엄마에 대해서 뭐 의논한다든지 뭐 이런 걸안 하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 있네요. 화가 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동생한테 화가 난 거예요. 동생한테는 네.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고, 네. 또 엄마한테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고 가족들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대화 단절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저 엄마를 원망하냐고 제가 어제 그 절친 있잖아요. 걔한테 한번 저 문자를 보내봤어요. 얘가 딸이 그 엄마 원망 안 하드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강아지 그 6개월 동안 병원 다니고 뭐 이럴
6개월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6개월이고 그 전에는 계속 병원을 다니고 체크해주고 다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마지막 6개월 동안 병원 다닐 때 제가 항상 동행을 하고 아픈 개 데리고 제가 날마다 얘 회사가 있었던 날마다 산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것도 저기 하고 얘이 아픈 애를 혼자 둘 수가 없고 맨날 호흡 재봐가지고 막 산소 방에 넣고 막그 산소 호흡도 해줘야 되고 그 체온 체크 아니 그 뭐지 호흡수 체크 막 이런 것도 한 6개월 동안 제가 매달려서 해줬어요. 얘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강아지한테 저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원망을 그걸로 인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클 때는 조금 원망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클 때는 얘가 클 때는 예로서 어떤 걸 원망할 것 같은가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장애 있는 아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보통 우리 저기 애들 둘은 보통 애들을 키우는데 10의 힘이 들었다라면 얘네들 키울 때는 뭐 1의 힘도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울 때는 1000의 힘이 들었어요. 보통 애들이 10의 힘이 든다. 그럼 우리 장애 있는 아들은 1000의 힘이 들었어요. 너는 진짜 딴 애들보다 1000배 힘들다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걔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딸한테는 이제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돌아가면 다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러네요. 다 이제 네가 혼자 해라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워낙 지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용돈을 한 번도 안 줘봤어요. 왜냐면은 장학 학교에서는 장학금 받고 알바에서 생활비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돈을 한 번도 안 줘봤는데 제가 막내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막내한테 제가 용돈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돌아보니까 그 얘가 얘 때는 내가 용돈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얘가 섭섭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릴 때 얘에 대해서 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좀 너무 그러니까 책임과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됐네요. 막내를 키워보니까 얘보다 훨씬 막내한테 부드럽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내하고는 저하고 친밀도가 높은데 얘하고는 친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딸들이 엄마하고 착 달라붙어서 막 시장도 가고 막 이런 거를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할 일은 스스로 다 잘해서 지 앞길은 지가 스스로 개척을 했는데 뭐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집에서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는 줬지만 그렇죠. 예.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됐고 그랬던 거죠, 따님은. 우리가 이게 이제 네네. 흔히 보면은 장애가 형제 간에 장애가 있는 집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어머님 입장에서는 남편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장애 있는 아들을 돌봐야 되다 보니까 어머님으로서는 죽을 만큼 힘이 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는 거죠. 돌봐줄 그렇죠. 왜, 네, 그렇죠. 여력이. 그리고 그러다 또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그 형제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사실은 어려서 어린애들 같으면 어린애 짓을 해야 되는데 네. 엄마한테 울고불고 땡깡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속을 썩여야 되는데 애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힘든 거 알고 집안 사정 반하게 알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몫은 자기가 하고 일체 그렇죠. 속썩일 거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대견하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여행을 가거나 하면 어머님께서 그래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서로가 다 좋은 여행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한 여행이 되어서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딸도 그렇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본인들은 봉사해야 되는 입장. 네. 뭐 가면은 즐겁게 노는 여행이 아니고 뭐라도 갔다가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뭐라도 뒤치다꺼리 뭐 이런 건 없는데, 책임져야 얘가 되고. 이제 그 장애 있는 아들이 그 한참 여행 다니고 그럴 때 분노 폭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떼버리고 울고불고 분막 발로 차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감당을 해야 됐던 거죠.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면 딸도 그렇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그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그 빨리 이 화내고 하는 걸 진정시켜야 되니까 그 공정하게 일 처리를 못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딸한테도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막내 아들한테도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뭐 이랬을 거고, 보통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딸도 그렇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자기 입장에선 자기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는데 어쩔 수 없이 동생, 그 장애 있는 그 아들한테, 장애 있는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장했던 거죠. 저,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보면은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대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서 잘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못 주고 했는데 지 혼자 지 알아서 다 크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릴 때 자랄 때 주변에서 다들 칭찬할 만큼 그렇게 예. 손이 참,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그럴 만큼 그렇게 자랐고, 대학도 또 따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고, 원하는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대학 가서도 계속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지가 알바해서 생활하고 하여튼 생활 뭐죠, 용돈을 한 푼도 안 한 줬다는 대학 번도 안 줬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내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100에 한 명도 없어요. 100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장학금 다 받고 자기가 자기 알바해서 자기 돈다 쓰고 그렇게 했던 애고, 그 다음에 마치고 대학 마치고 나서는 또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장한 거죠. 장한데 아마 제 생각에 이 따님도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웠죠. 그런데다가 어머님한테 어려서부터 계속 아버지 흉을, 알게 모르게 어머님이 아버지에 대한 흉도 했을 거고, 또 자기도 보면은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죠. 완전히 이거는 뭐 남존 여비도, 지금 그 집은 보면은 남녀 평등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은 뭐 남자는 무슨 하늘처럼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고 어머님이 알아서 집안일을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남녀 불평등의 문제도 그렇고 그 따님 눈에 그런 게다 보이니까 따님은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마음 먹고 자기는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남자들한테 흥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혐오감을 느껴요, 남자들한테. 엄마가 혐오감. 그러니까 남자, 그 회사에서 그 공무원 그 사회가 소위 말한 요즘 말로 꼰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빠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혐오감 느낀다고 하셨던가요? 꼰대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혐오감 느끼죠. 안에 화가 나죠. 어머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살고 있듯이 그 화가 알게 모르게 따님 마음에도 그런 화가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예. 아빠와 같은 사람들, 아빠와 같은 남자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들, 윗사람 행세하려는 남자들, 그렇죠. 가부장적인 남자들, 남녀 차별 의식이 있는 남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당연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한다. 아까 그 친한 친구가 두명 있는데, 어머님께서 친한 친구한테 엄마 원망 안 하더냐 물어봤더니 안 하더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예.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속 깊은 얘기 막 이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일이 이렇게 그런 거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만나면 그냥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따님이 얼마나 외롭겠느냐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님은 친한 친구들한테조차도 자기 속마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렇게 자랐고 이 정도 되면 속에 당연히 화가 있을 거고 아빠에 대한 화가 있는 건 당연하고 엄마에 대해서도 따님 입장에서 엄마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써서 그런 항상 거예요. 장애 있는 동생 편을 들어주고 그렇죠. 자기 입장은 이해를 안 해주고 자기 힘들 때는 자기가 힘들어하는지조차 관심이 없고 그랬죠. 그랬던 엄마였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는 사실 내가 자랄 때 이래 자랐다. 엄마를 내가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런 건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도 나 속상하다. 이런 말을 할 법한데, 친한 친구한테도,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그 말을 안 하고, 내지는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원망하니 그랬더니 아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엄마한테도 서운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나와야 돼. 입꽉 다물고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자기 표현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따님이 그 마음에 자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털어놓을 데도 없고 참 고생스럽겠다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니 그건 천만다행이고. 네, 상담은 1년 이상 받았어요, 지금.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받나요? 네, 매주 한 번씩. 약도 먹고 있다 했던 것 같은데. 약도 먹고 있어요. 약은 어떤 약을 먹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병원 가서, 동네 병원 가서 타다 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약봉지 방에 있고, 집에 약도 있고 보니까 약을 먹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 있을 수 있죠.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상담을 하는데, 따님이 상담을 하는데, 어디에, 어떤 상담실에 누구한테 상담받는지 어머님 혹시 아셔요? 그 상담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예. 상담 선생님 오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상담 한번 한 시간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우리 딸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한번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해도 저기 연락이 없고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 선생님이 피하더라고요. 그뭐 지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그리고 전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작정 되고 막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그때 한 번은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었다고요? 예, 상담 선생님이? 상담 초기에 이제 우리 딸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갔고, 우리 강아지 죽은 날, 그, 저기, 거기 장례식장 할때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장례식장 그 거기에서 강아지 이제 유골함 묻으려고 자기네 그 뒷밭에 묻으라고 시골 쪽인가 아무튼 경기도 쪽인가 이렇게 조금 그 이제 무슨 따로 이렇게 뭐를 하나 집을 하나 마련해놓고 그 터전을 마련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그나 거기 위에 묻으라고 이제 애하고 우리 딸하고 강아지하고 저하고 이제 다 데리고 거기 한번 갔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안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집으로 왔거든요. 그때도 한번 뵀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좀 어떤 상태인가 좀 궁금해서 조금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 상담쌤은 그런 거안 가르쳐 주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어머님 피하더라고요.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매주 만나니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 피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이렇거든요. 제가 볼때그 선생님이 상담 초기에 어머님께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하는 거를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그 강아지 죽었을 때 강아지 장례식장에 와서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니 거기에 묻어라 라고 권해준 것도 그렇고, 그런 점들로 보자면 그 상담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참 괜찮은 상담 선생님인 것 같다 싶어요.
그리고 따님이 또 1년 동안, 1년 이상을 꾸준하게 지금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있다 하는 걸로 봐서도 따님도 그 상담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받겠죠. 네네. 근데 이제 왜그 선생님이 어머님과의 연락을 안 하느냐, 차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땐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상담 철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 이론들에 따라서는 이 A의 문제를 부모하고 절대로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뭐냐면 상담에서 다룬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애가 했는 이야기를 가지고 부모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절대로 부모들한테 정보를 안 주는 그런 상담 이론들이 있고, 그런 이론을 믿는 상담자들은 절대로 부모한테 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전달을 안 해주죠. 그 그러니까 부모 그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게. 조금 알려주면은 제가 좋을 그럼요. 텐데. 부모 입장에서 아쉽고 답답하죠. 네. 그런데 다른 상담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저는 뭐, 당연히 가족이 최대의 지원자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네. 이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가장 중심은, 가장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고, 지금 같은 경우 따님 본인이 자기 문제를 감당해내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본인 혼자 힘으로 그걸 감당해내고 해결해 나가기가 버거우니까, 힘드니까 이제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해서 옆에서 상담자가 거들어주는 건데, 상담자가 거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상담자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가족이 또 거들어주면 지는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사자 상담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당사자가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면 반드시 가족 상담 병행해야 된다 해서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분하고 따로 상담을 해요. 그런 게제 하여튼 상담 철학인데, 그러면 그 그게 선생님한테 그냥 제가 무조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저런 방법이 있죠. 이제 네, 그 선생님한테 그냥 무조건 찾아가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님 문제로 의논을 하고 싶지만 어머님께서 그 선생님한테 어머님 상담을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약을 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상담 시간 좀 내주라고. 예. 그것조차도 안 하는 선생님들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상담하는 부모를 절대로 상담을 응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참 이게 저로서도 가슴 답답한 일인데, 저처럼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족한테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본인 동의를 본인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느냐? 네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절대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인이 갖다 이러이런 이야기는 절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러이런 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면 오케이.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는 따로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당사자하고 더잘 지낼 수 있게, 잘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담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따님이 다니고 있는 그 상담실의 상담자는 부모하고 절대 의논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답답한 일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정이 답답하면 그런 방법도 있죠. 그 상담실에
무작정 찾아가는 방법도 있죠. 무작정 찾아가서 연락을 해도 따로 답을 안 주시고, 시간을 안 정해주시고 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래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이 안 되면 저는 저대로 따로 좀 상담을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딸하고 소통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딸이 걱정스럽다, 또 지난번에 저한테 의논했던 아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냥 어머님, 그분한테 그냥 어머님 상담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분이 상담을 하는 중에 그래도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어느 정도 따님, 그러니까 어머님 상담이니까. 요번엔 따님 상담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가 딸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하고 단 한마디도 안 해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의 마음을 열겠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딸이 제가 한번 그 상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진짜 돈 내고 그때 한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 딸이 그거 알고 나서 자기 상담 선생님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찌됐건 상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따님이 강력하게 엄마 찾아오면 상담하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머님 상담을 할수 없다. 하면은 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만 뭐 상담 선생님이 알겠다. 뭐 따님이 그렇게 뭐 반대한다 하더라도 내 어머님 상담을 해드리겠다 하면 어머님 그 선생님한테 상담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찾아가 보시고 무작정 찾아가 보시고 그래 상담을 하자고 요청을 하시고 그래 상담을 해주면 몇 번이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 보셔요. 네. 저는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정보를 따님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지금 궁금해하는 제가 방문을 닫고 저러고 부모하고 단 한마디 가족들하고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벽을 쌓고 지내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저거를 풀어서 대화를 할까? 지가 정말 부모한테 원망스러운 게 뭘까? 뭐 짐작은 되지만 짐작하는 거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일 많이 아는 분이니까 그분이 어머님께 어머님, 따님의 마음을 열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이러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렇게 해보셔요. 라고 하면은 그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무작정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무작정 한번 해볼게요. 네. 찾아보시고. 따님은 지금 제가 볼때 지금 이제 애도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강아지가 죽고 나서 1년 동안을 저러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그 강아지가 죽은 그 마음의 충격, 그 슬픔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상담을 1년씩 받고 해도 자기는 아직 그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이게 우리가 강아지 이뻐하는, 하게 되면은 강아지를 요즘에 가족과 마찬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 식구를 떠나보낸 것처럼, 내 가족을 떠나보낸 것처럼 그 마음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내 가족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심정을 느끼거든요. 네.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애착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심하게 강아지한테 애착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럴 어머니께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아님이. 왜냐하면 네. 이 애착이 원래대로 하면은 엄마한테 애착이 돼야 되거든요. 어릴 때. 그렇죠. 근데 따님은 어머님께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께서 따님 편을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따님은 엄마한테 애착을 하고 싶어도 애착할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님은 어떤 면에서 애착의 대상이 없이 그렇다고 아버지가 딸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바빠서 힘들어서 따님을 못 봐줬고 그냥 먹이고 재우고 건강하게 몸 아프지 않게 그런 것만 신경 써 주셨지 그 따님의 그 심리적인 마음에 뭐가 힘들지 그런 것못 다뤄 주셨고 그
고주알, 매주알 서로 이야기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거못 해주셨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애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은 애착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자라다가 그나마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장수풍뎅이한테 애착을 느꼈다가 등등 했는데 아마 어려서부터도 강아지를 키우고 했었으면 그 강아지한테 애착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강아지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운 거예요, 강아지를. 그러네요. 그랬으니까 짓다나 정도 많이 들었죠. 몇 예. 년 키웠죠, 그 강아지? 16년이요. 16년. 아이고. 그러니까 애착이 갈만하잖아요. 16년 키웠으면. 거기다 중간에 갖다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따님은 참은 거잖아요. 장에 있는 그렇죠. 동생이 강아지를 집어 던져서 강아지가 죽을 사경을 헤맸다 하면 이건 보통 애들 같으면 그때 막 집안에 난리 나거든요. 네. 난리 나고 그 장에 있는 동생 막 두드려 패고 뭐 지가 뭐 완전히 그냥 두드려 패고 난리 날 거잖아요. 그또한 근데 번은 이제 그 장애 있는 동생이 그막 분노 표출을 하다가 굉장히 심했을 때 우리 딸뭐 여러 가지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정보 다 들어 있고 취업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다 자료가 들어 있는 노트북을 집어던져서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난리를 부리던가요, 따님이? 근데 우리 그 저기 개 집어던졌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었는데 노트북 집어던졌을 때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둘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럴 정도로 그 장애인들 애는 난리가 났고 그래서 경찰 불러갖고 걔 병원에 입원시켰었어요 그날 그 장애인 애를 난리가 나고 우리 딸그 이렇게 피딴때 같으면 피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피하지 않고 맞대응해서 죽이려면 죽여봐라, 막 이런 식으로 화내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서 경찰 불러서 그 동생을 그날 입원시켰었거든요. 워낙 심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말로 이제 말로 소리 지르면서 울고 막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네. 따님이 사실은 더 어려서부터도 장애 있는 동생하고 그렇게 싸우고 뭐 해서 자기 방어를 했었어야 됐는데 어머님께서 항상 그걸 금지시킨 거죠. 그렇죠.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했죠. 어머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장애 있는 아들이 매일, 지금은 이제 장애 있는 아들도 직장에 취직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숙소가 있어서 숙소에 생활하고 있고 한데도 매일 아침에 되면은 집에 와서 오전 시간을 집에 보내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출근하러 가고 하는데 오전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지 모든 화풀이를 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커서 그 어릴 때그 노트북 깨트리고 막 이럴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예. 어머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장에 있는 애가 막 하도 화를 부려대니까, 더 이상 싸움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어머님도 맨날 장에 있는 아들이 화 부리면 그냥 받아주고,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지가 싫어하는 거안 하고 조심하고, 어머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어머님께서도 따님하고, 막내 아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막 주지를 시켰을 거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절대로 화 못, 참아라.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절대로 화못 내게 하고, 장애 있는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진짜 그 전에 어려서부터도 누나 물건, 자기 동생 물건, 뭐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꽤 있었을 거잖아요. 뭐 그게 커서만. 그러진 않았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주로 대상은 엄마예요. 엄마하고 이제 집안 물건, 집안 막 식탁 같은 거막 깨뜨려 버리고. 그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해서 참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참 강아지 집어 던졌을 때에도 사실은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안 되면 진짜 뭐 소리 지르는 선이 아니라 말로 안 되면 갖다 오고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에 힘이 모자랄 것 같으면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야지 되죠. 그런 정도로 내가 나를 침해하고 들어오는데 근데 강아지 집어 던졌을 때에도 참고 참았는데 자기 노트북을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다 하면은 그거는 가만두면 안 되죠. 따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둘이 붙으면 누구 하나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서 누구 하나 막 죽을 말린 수도 거죠. 있죠. 당연히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112 신고하신 게 잘하신 거고, 112 신고하신 게 잘하신 거고, 그런 순간에는. 그래, 병원에 입원시켰다 했는데, 그래, 얼마 만에 퇴원시키셨어요? 두 달이요. 그 장애 아, 있는 애는 병원 입원을 자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워낙 그 그랬네요. 분노가 많아가지고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그 병원에 입원 안할 때는 힘이 들어도 그냥 견딜만하게 힘이 든 거고, 입원시킬 때는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입원시킨 거죠. 그렇죠.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어머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님 참 많이 힘드셨구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따님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 따님도 참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애착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았던 게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직장 퇴근만 하면은 집으로 곧장 쫓아와서, 그 강아지 보러 곧장 쫓아오고, 곧장 쫓아오고, 그랬으니, 밤 10시가 돼도 산책 데리고 나가고, 밤 늦게, 10, 그렇죠. 예, 밤, 늦, 야근하거나 보면 밤 10시, 11시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개 데리고 산책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 해서 그나마 강아지가 그러니까 식구였던 거죠. 강아지가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 같고 아니면 자식 같고 그래서 그나마 그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그 사실은 따님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네. 지금도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돈 모으느라고 맞잖아요. 돈이 네. 없어서 지금 집을 떠나면 돈을 못 모으니까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사실. 모으느라고 지금 참고 사는 거잖아요. 참고 사는 거고.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집을 떠나고 싶었겠지만 그 강아지한테 정을 붙여서 그나마 살았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통 같으면 화장해서 유골함을 밭이나 어디에 갔다가 묻죠. 수목장을 하던.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선생님이 자기 땅이 저기 시골에 어디 있으니까 자기 땅에 거기 묻으면 된다. 거기 묻을 곳까지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저랑 같이 가서. 그러니까 예. 묻을 곳까지 갔다가도 나중에 아니다 하고 그 유골함을 안 묻고 지금 가져다가 집에 자기 방에다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강아지를 못 떠나 보내는 거죠. 네. 못 떠나보내는 거죠.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그래, 그걸 못 떠나보내고, 그렇게 지금도 자기 방에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일단 어머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식 떠나보낸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식 떠나보내고 지금 자식 유골함을 방에다, 어디다 땅에 못 묻고, 지 방에 유골함을 갖다 놔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어머님께서 강아지를 잃어서 정말 어머님도 그 강아지가 죽고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했을 텐데 어머님께서 느끼는 슬픔하고 또 다른 거죠. 어머님께서 느꼈던 슬픔보다 훨씬 큰 슬픔을 느끼는 거고 지금도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궁극적으로는 따님한테, 그러니까 따님의 상담자가 이건 해야 될 몫인데, 따님의 상담자가 해야 될 몫인데, 그 애도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상담에서. 실컷 울고 해서 이 애도 작업을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강아지를 잘 떠나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얘가 그 울고 막 이런 것도 엄마 앞에서 울질 않아요. 그게 그렇죠. 문제인 것 엄마 같아요. 앞에서는 안 울죠. 당연히 엄마 앞에서는 안 울죠. 이거는 자기가 가장 안심이 되는 사람 앞에서 우는 거지. 엄마 앞에서는 항상 자기는 반듯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엄마 앞에서 못 울죠. 울어서 엄마가 자기 편이 되어줬던 적이 없는데 엄마 앞에서 못 울죠. 아무튼
따님 입장이, 저는 이제 일단 따님 입장이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따님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 슬픔 속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데, 애도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누군가가 잘 도와줘야 된다. 근데 어머님께서 저는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어머님은 따님하고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따님 입장에서. 어머님이 지금 할수 있는 건 잔소리 안 하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지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저게 속으로 짐작하고 저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노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그냥 묵묵히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강아지 일주기 때도 그 강아지 100일 100그 강아지 죽은 지 100일 땐가 저기 얘가 엄마하고 같이 그 저기 그 전부터 제가 강아지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자. 강아지한테 그거 보여주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갔었는데 강아지 죽고 나서 100일째 됐을 때 제주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유골함 들고 얘랑 같이 제주도 갔다 왔어요. 몇박 아이고, 며칠로. 잘하셨네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막 바다도 보여주고, 그 유골함. 사실은 유골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거 막 유골함 뭐한테 바다도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얘가. 근데 저는, 그리고 요번에 일주기 때도 그러면 강아지 일주기인데 뭐좀 해줄까 그랬더니, 저하고는 안 있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있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을 좀안 하게 돼서 저 같으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이랬지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안 풀리는 것 어쩔 같은 수 생각이 없죠. 드네요. 어머니께 더 기다리셔야 돼요. 따님의 다친 마음이 안 열리니까 네. 어머님께서는 저렇게까지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조금 잘해준다고 저 마음이 풀릴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하여튼 이후로도 잘해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가족에 대해서 원래부터 시작해서 다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화나고 따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는데 강아지 죽고 나서 지금 그게 화가 바짝 난 거예요. 강아지 죽고 나서 지금 그 장애가 있는 자기 동생은 꼴도 보기 싫고. 왜냐하면 엄마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화가 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따님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따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지 자식이다 생각해보세요. 강아지가 지 새끼다,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예. 생각했을 때 지금 장애 있는 동생 때문에 이 강아지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동생이 얼마나 밉겠어요. 장애 네. 있는 동생이 그렇게 이 강아지를 못 살게만 안 굴었어도 얘는 적어도 몇 년은 더 살았다. 장에 있는 동생이 옛날에 집어 던지고 뭐 하고 해서 얘가 수명이 단축된 거다. 이래 생각하면 그 장에 있는 동생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을 것이며, 그거를 중간에서 막아주지 못한 엄마. 엄마가 방패막이가 안 돼줬단 말이에요. 수수방관한 엄마. 그렇잖아요. 엄마가, 예를 들어 따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할머니인데, 삼촌이 들어서 자기 손주를 삼촌이 그렇게 괴롭히고 등등해서 그거는 손쓸 새가 없이 집어던져가지고. 아니 손수를 새가 없이 집어던지든 말든 간에 그러고 나서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키든지 뭐가 조치를 강력하게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뭐 애가 강아지 집어던졌는데 뭘 그걸 만약에 사람을 집어던졌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네. 어머니께서 진짜로 그게 강아지가 아니고 어머님의 손주였는데, 어머님의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그 손주를, 그 딸의 외손주를 집어 던져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 했을 때 어머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가만히 뒀겠느냐고요. 병원에 입원시켜, 몇 달을 입원을 시켜놔야 되죠. 지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때 퇴원시켜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누나한테도 싹싹 빌게 만들었었어야 되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데 두번 다시 안 그렇게 하게 했었어야 되죠. 그거는 못 어머니께서 해줬어요. 예. 수수방관했잖아요. 수수방관했고 아무 그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게 이제 강아지 죽고 나니까 그 원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중간에서 똑바로만 처신처세를 했어도 이 강아지는 한 5년 더 살았다. 엄마 때문에 빨리 죽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가족에 대한 원망이, 가족에 대한 화와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제가 볼때 저만 해도 정말로 착한 딸이에요. 보통 애들 같았으면 벌써 집에서 난리 났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방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은 막온 집안이 매일처럼 허구허구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집 동생 몽둥이 들고 가서 패요. 저거 장에 있는 동생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갔다가 들고 와서 패고 막 집안에 난리 나요. 근데 따님은 그 화가 나고 가족들이 원망스럽고 하지만 입 닫고 자기 방 안에 있을 뿐이지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히진 착한 않죠.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해도 정말로 착한 딸이고 정말로 고맙다. 어머니께서 이게 딸이 왜 딸이 내 속을 썩이나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딸은 보통 애들 같았으면 엄마 속을 무시무시하게 속을 썩였어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보통 애들 같았으면. 근데 엄마 속안 썩이고, 지금까지도 엄마 속을 안 썩이고, 엄마한테 원망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입꾹 다물고, 절에 그냥 방문 걸어 잠그고, 그래 지낸다는 거는 따님이 어마어마하게 착한 딸이에요. 집단아는 엄마한테, 그래, 엄마를 이해하니까 집단아는 엄마한테 난리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난리 안 치는 거하고 말안 하고 싶은 건 다른 문제예요. 난리는 안 치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건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자기 본인 마음속에는 이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크면 애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네. 지금은 할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모으느라고 지금 이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이 집은 하숙집만 못한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하숙집으로 치더라도 이 집은 내가 있고 싶지 않은 하숙집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둘째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도 있고 등등하니까 이 집은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집인데 못 떠나고 그냥 매일처럼 와서 숙식을 여기에서 해결할 뿐이에요. 마음은 이 집에서 떠났어요. 마음은 이 집에서 떠났고, 마음은 이 집에서. 얘가 집을 나가면 조금 나아질까요? 딴 집을 얻어서 나가면 조금 나아질까요? 당연히 나아지죠. 당연히 나아지죠. 그런데 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딴 집을 어떻게 얻겠어요? 누가 그 집을 얻어서 생활비를 대며 어떻게 하겠어요? 나갈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아니, 나가려면 뭐 임대주택이라도 좀 알아보든지, 뭐. 방법을 취해보면 또, 지하고 의논은 해볼 수 있죠. 네네. 무슨 방법이 근데 있습니까? 그런 의논을 해보려고 해도 입을 안 떼니까. 그러면 의논을 못하는 거죠. 그건 어머님 마음이고, 지가 입을 뗄 때까지 어머니께서는 기다리셔야 되죠. 지금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뭘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는 따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 속에서 따님한테 화부리시면 안 되고 정말 고맙다 이래 돼야 되죠. 정말 우리 딸 고맙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돼야 되고 이제 따님을 잘 보내줄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따님이 다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까 이제는 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나가면 더 좋겠지만, 따님의 지금 그런 남자를 싫어하고 하는 성향으로 봐서 결혼해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방 얻어서 집 얻어서 나가겠죠. 그렇게 나가면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야말로, 뭐 명절 때나 되면 얼굴 볼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머니께서 따님이 다 컸으니까 이제 따님을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떠나보내야 되고 네. 어머님 마음이 따님에 대해서
고맙다. 내딸 착합니, 고생 많았다. 엄마 만나서, 우리 집에 태어나서, 참 어려서,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털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참 고생 많았다. 근데, 그래, 무던히도 잘 견뎌줬다. 무던히도 잘 견뎌줬다. 잘 자랐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고맙다 해야 돼, 어머니께서. 왜? 다른 집 딸들은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니는 왜 엄마한테 가고 안 친하게 지내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우리 부럽더라고요, 남들 그렇게 지내는 게. 그거야. 이렇죠.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렇지만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공을 많이 많이 드린 사람한테는 나중에 가면 보답이 와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지금 평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공을 제일 많이 드렸느냐 하면 그 장애가 있는 아들.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들한테 공을 제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노년이 되면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머님한테 효자 노릇을 해요. 네. 나중에 되면 어머님이 몸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면 그 아들이 어머님 부축해서 병원 다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어머님한테 효도할 자식은, 자, 어려서는 큰 딸하고 막내 아들이 어머님한테 효도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속 하나 안 썩이고 등등. 또 어머님이 그 장애 있는 아들, 뭐, 보살피 아들 때 힘에 부치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래서 어려서는 큰딸하고 막내 아들이 효도를 했지만, 제가 볼때 큰딸하고 막내 아들은 이제 자기들 할 몫을 다 했어요. 효도할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큰딸하고 막내 아들한테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걔들은 엄마한테 해줄 거다 해준 애들이에요. 이제는 너거는 할거다 했다. 고맙다. 이제는 너거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훌훌 떠나가서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을 그래 먹으셔야 되고, 이제 어머님께 효도해 줄 아들은 어머님께서 제일 공을 들인 게 둘째 아들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아직은 그 둘째 아들이 철이 덜 들어서 저렇게 아직은 어머님한테 화도 내고 하지만 세월이 앞으로 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지도 철이 더 들고 해서 나중에 되면 세월이 지나면 그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머님 고생한 걸 이제 알아요.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도 알게 됐고, 그럼 나중에 되면 그 아들이 이제 큰 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이제 지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뭐 해서 엄마가 아프다 해도 코빼기도 못 비치고, 엄마 병원 입원했다 해도 찾아오지도 않고 하겠지만, 그 둘째 아들, 장애 있는 아들이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고, 엄마 몸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밥이라도 차려주고, 엄마 집에 청소 못하면 지가 청소도 하고, 그래, 너 말년을 엄마 옆에서 엄마를 수발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누구한테 받을 거냐? 내가 제일 공 들인 사람한테서 받는 게 그게 당연하지. 내가 안 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받으려면 안 되죠. 어머니께서는 큰 딸한테는 크게 준게 없다고요. 준게 없으니까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 딸들은 다 엄마한테 잘하는데, 자는 왜 저러노? 다른 집 엄마들은 그 딸한테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지금 어머니께서 둘째 아들한테 공 들였던 만큼, 그 딸한테 공 들였으니까 그 딸이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는 엄마한테 그걸 갚는 거죠. 크고 날 엄마한테 쪼르르 쫓아오는 거고, 엄마한테 고주알 매주알 이야기하고 엄마 힘들다 우울하다 하면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자는 다른 집 딸들은 엄마를 친하게 대하고 엄마한테 잘하던데 자는 왜 저러나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퇴근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지방에 있고 생전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자는 왜 저러나? 이러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 당연하다. 지금처럼 저렇게 엄마한테 화안 부리고, 물건 안 집어던지고, 욕안 하고, 저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지덕지하다.
감사하다. 우리 딸 정말로 괜찮은 애다. 정말로 착한 애다.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감사하다 하셔야 돼요. 따님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상담했던 아드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머님께서 자는 왜 저러나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저럴 수밖에 없구나.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애가 2년 동안 지금 게임만 하고 있다. 그래,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게임만 하고 있겠나. 그래, 내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래, 하여튼 고맙다. 고맙다 하셔야 돼요. 어려서 속안 썩이고, 지금까지 이래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셔야 되고, 이제 큰 딸도 그렇고, 이제 막내 아들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너그 인생 이때까지 엄마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살고 싶은 인생 편안하게 잘 살아라. 하고 어머니께서 떠나보내실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떠나보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아무 미련 갖고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어머니께서 어떠신가? 어머니께서 딸이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상담을 그 주제로 시작하셨는데요. 네. 제가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따님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어머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어머님께서 속으로 화가 나 있으면 안 되고,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그냥 세월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아직도 따님이 불행하기 때문에, 따님이 겉보기에는 이제 잘 자랐지만, 그 속에 아직도 그 외로움과 슬픔과 여러 속상함과 이런 게 있어서 따님이 힘들기 때문에 엄마한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거든요. 따님이 지금 이제 상담받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그게 저절로 저절로 좀 풀려서 따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따님이 자기 힘든 데에서 좀 벗어나면, 그때 되면 따님이 어머님을 쳐다봐 줄 거예요. 지금은 자기 힘든 데 빠져서 따님이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쳐다봐 줄 여력이 없어요. 어려서 자랄 때는 엄마 힘들다 하면 따님이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도 힘들지만 엄마를 도와줬지만, 지금은 따님이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제. 내버려 두셔야 돼요. 따님이 엄마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따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을 차리면 그때 가서 다시 엄마를 돌아봐 주고 뭐 크게는 예 상태면 지금 이 정도의 상태면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그 상담도 다니고 뭐 약도 먹고 그러니까. 뭐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가 그래도 상담도 다니고 약도 먹고 한다는 건 자기도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살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볼수 있죠. 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애를 쓰는 동안에는 흔히들 이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약 먹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상담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담도 받고, 자발적으로 약도 먹고 하니까, 제가 볼때 현재로 봐선 자살의 가능성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런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을 텐데, 얘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 스스로 내가 얘한테 해준 게 없다 싶으니까 지가 얼마나 힘들까 싶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더 이상 따님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시면 돼요. 이제는 어머님이 힘들어도 과거에는 어머님이 힘들면 따님이 어머님 편이 되어주고 어머님 말을 듣고 했지만 이제는 따님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면 돼요. 이제는 그래 너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게. 이제는 엄마 때문에 힘든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이제 마음을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어머니께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예. 그래 오늘 상담은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는 뭐 1년 동안 애도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직도 애도 기간이 안 끝난 거라고 하시니. 당연하죠. 그게 1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5년 가는 사람도 있으니, 지속도에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줘야지 돼요, 지금은. 그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기다려줘야 되고, 플러스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가 더 있다면,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종교가 없어도, 마음속으로 축원을 기독교인이에요.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예. 마음속으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죠. 기도 예. 많이 해주시고, 따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죽은 강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딸이, 뭐, 이거는 말씀드리면 욕심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무원 하는 게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것도, 얘가 이제 공무원 안 하고 딴 거를 해도 얼마든지 길이 있었을 텐데, 얘는 안 잘리는, 그러니까 집안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잘리는 곳으로 그냥 가서, 그냥 있겠다고 이렇게 공무원을 하는데, 조금 딴 데로 좀 옮겼으면 싶은 생각이. 그거는 뭐지 문제니까 지한테 맡겨줘야죠. 어머니께서는 따님이 애가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한데 저그 머리와 그 능력으로 공무원 하긴 아깝다. 어머님 아까워요, 예. 아깝다 할수 있지만 아깝지만 어떡하겠어요? 아깝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워도. 집안 환경이 그 막내나 얘나 이렇게 뻗쳐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다 누른 것 같은 그럼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뻗쳐나간다라고 하는 게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다. 마음에 빈 자리가 있다. 마음이 외롭고, 허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등등하다. 그럼 마음에 그렇게 구멍이 뻥 생기면, 그리로 에너지가 다 빠지잖아요. 똑똑한 애들이라도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없고, 에너지가 딴 데로 빠지고, 일에만 전념할 수 없고, 에너지가 딴 데로 빠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그 머리, 능력만큼 그거를 사회적으로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어쩔 수 없죠. 아쉽죠. 우리가 그릇으로 따지자면, 그릇이 커다란 그릇인데, 불행히도 옆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으면, 물을 채우려 해도 물이 안 차고 그 구멍으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렇잖아요. 항아리가, 커다란 항아리가 있어도, 중간에 갔다가 구멍이 뻥나 있으면, 물이 절반만 차고 계속 그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항아리에 꽉안 차죠, 물이. 그러니까 그 구멍 떼워줘야 되죠. 그 상처를 치료를 해줘야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역량,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딸한테 그 어릴 때 그렇게 한 거를 저기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미안하다는 예. 소리도 따님이 듣고 싶어 할때 해줘야 되지. 따님이 듣기 싫은데 어머님이 계속 미안하다면 그건 어머님 마음에 불안, 어머님 마음에 내 미안한 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애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과 따님에 대해서 다참 안타깝겠지만, 애들이 어려서 참 똑똑한 애들이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잘될수 있는 애들인데 싶어서 참 안타깝겠지만, 더 이상 애들이 잘 되는 거, 더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더잘 되는 거, 따님에 대해서 더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얘는 공무원하고 말 애가 아닌데 하고 더 이상을 기대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가 들어서 나중에 힘 차려서 나 공무원 그만두고 딴거 할래 하면,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 되는 거고, 아드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가 힘 차려서 나뭐 할래 하면 그래 해라 하면 되지. 지금은 어머님은 이제 따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드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는 할거다 했다, 더 이상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인젠 자유롭게 살아라, 그새 엄마 때문에 너가 많이 힘들었다,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장하다, 잘한다 해야 돼요. 부족하다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딸 장하다, 우리 딸 정말 감사하다 해야 되고, 아드님도 지금 2년간 게임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집 같았으면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냥 따님도 자기 방에 문 닫고 자기 방에 앉아서 입만 꾹 다물고 가족들하고 대화만 단절하고 저렇게 지내는 게 감지덕지하다 생각해요. 집안 안 때려 부수고 가족들한테 폐악질 안 하고. 예, 감지덕지하다 해야 되고. 아드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저녁 8시 되면 PC방 가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돌아온다. 감지덕지하다 해야 돼요. 보통 집 같았으면 전부 다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아버지도 때려 패고 엄마도 때려 패고 심하면 칼 들고 지금 들어와요. 그럴 상황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딸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감사하다 해야 돼요. 감사하다 해야 되고, 더 이상은 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하셔야 돼요. 자꾸 뭘 바라시면 안 돼요. 아드님, 따님 훌륭해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고, 저거가 그렇게 자라느라고, 저거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했는 게 있고, 저거 마음에 쌓인 화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해서, 그거 치료하겠다고. 따님은 현명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고, 자기가 상담받으러 다니고, 따님은 매우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렇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놓으면 되고, 다행히 네. 상담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정보를 안 줘서 그게 좀 아쉽지만, 그 상담 선생님이 1년 넘게 상담 선생님한테 1년 넘게 쭉 상담하고 있다는 건 따님이 그래도 그 상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고, 그 상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믿고 맡겨놓으면 돼요. 쟤는 저렇게 해서 지가 스스로 지가 나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니 결국은 지가 지 병을 치료하고 낫겠거니 하고, 그래, 어머니께 기다려 주시면 되고, 아드님에 대해서도 그래, 지가 2년간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지가 지 나름대로는 저런 시간이 필요했던가 보다 하고, 그래, 더 필요하면 앞으로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게임만 하고 지내도 된다, 내 기다려 줄게 하고 기다리셔요. 뭐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따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드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은 어머님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욕심내시면 안 돼요. 욕심내시지 말고 기다리셔야 되고, 마음속으로 늘 고맙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너거는 효도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너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엄마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너거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마음먹으셔야 되고, 교회 다니신다니까, 기독교라고 하시니까, 교회에 가서 또는 집에서 매일처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보면 남편 참 속썩이는 정말 무심한, 정말 집에 와서는 밖에서는 잘하고, 밖에서는 온 사람들이 위해서 다 애쓰고 잘하고, 집에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쉬려고만 하고, 손 하나 갖다가 날라 하고, 받기만 할라 하고, 줄 줄을 모르는 그 남편 때문에도 어머님 많이 속이 상하셨고, 마음고생하셨고, 그 응어리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데, 재벌제 다음에 또 언제 공개 상담 혹시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남편 문제로 공개 상담 한번 받으셔도 좋겠다 싶네요. 그래, 오늘 상담을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긴 시간 동안 이게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잘 들어주셔서 예. 힘들게 들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테이프 자꾸 돌려보면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볼게요. 예. 그래, 오늘 어머니께서 처음에 꺼내셨던 부분이 우리 딸이 마음의 문을 저렇게 닫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벽을 담을 치고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라고 물으셨는데, 오늘의 제 상담이 그 물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아쉬운지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벽을 치고 1년간 그렇게 하는지 그 원인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1년간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얘가 아직도 그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알게 된것 같아요. 너무 길다 하니까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어머니께서 지금 조급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아드님 상담할 때도 게임을 2년간 하고 있다는 거, 2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라고 길죠. 너무 길어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2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2년간 저러고 있었으니 빨리 털고 나와야 될 텐데, 딸에 대해서도 1년간 저러고 있었으니 빨리 털고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어머님 마음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드님이나 따님 마음도 안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셔야 돼요. 1년이라는 세월, 2년이라는 세월. 아, 그 세월로는 부족했구나.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네가 필요한 시간만큼 지금처럼 그렇게 지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어머니께 조급해하지 마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다. 아직도 더 이렇게 지내도 된다. 네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네 뜻대로 해라. 괜찮다. 이래 하셔야지 돼요. 노력해 볼게요. 네, 어머니께서 아까 이제 그래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하면서 이제 그래 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아드님 영상을 어머니께서 몇 번을 돌려보셨을 거잖아요. 많이는 못 돌려봤어요. 그래, 돌려보니까 어떻던가요? 처음 상담할 때 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왔는 걸 어머니께 다시 보고 하니까 어떻던가요? 차이가? 저는 선생님 다른 상담한 거, 예. 그런 거몇개 들어봤고, 제가 상담한 거는 한두번 정도밖에 못 돌려봤어요. 그랬네요. 다른 분 상담하신 거, 이런 거 조금 보고 그러느라고.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상담할 때막 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 생각하고 상담했던 거를 뒤에 다시 돌려보면은 또 다시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놓쳤던 부분이 알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다시 돌려보니까 상담 받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떠시던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번 정도밖에 못 돌려봤는데, 그래도 이제 자식,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덜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아드님 거 상담했던 그거 말고 어머님께서 다른 분들, 제가 다른 분들 상담하는 것도 한몇편 보셨다 했는데 다른 분들 상담하는 거 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힘든 상담인데, 그 나쁜 말 하시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보면서, 어우, 이거, 나 같으면 저거 중간에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다 끝까지 저렇게 들어주시나. 그리고,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이제 무슨 가족이 해야 돼,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내용 조금 보고, 뭐, 부모의 업이 자식한테 가는 거, 그것도 조금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심리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주 듣는데, 뭐, 법륜 스님, 김창옥, 막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그런 분 상담 막 들으면서 진짜 법륜 스님 천재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선생님 강의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해서 많이 듣지는 못하고, 한 상담 프로 내용이 기니까 많이 듣지는 못하고, 참. 그러네요. 그래도 제 상담하고 했는 거 들을 만한가 보네요. 어머님 느끼시기에. 아, 선생님 상담한 거 들으면서 저도, 아, 나도 심리학을 좀 공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마음이 상담 드시네요.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깊고, 한 사람 상담 이렇게 길게 해주는 그 프로가 없잖아요. 그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 내고 하는 거 이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님 마음에 이제 심리학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하신다니까 참 좋네요. 예, 뭐 지금 실제로 나이에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공부를 해서 꼭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우리가 뭐 우선은 취미 삼아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나도 또 남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남들을 도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신다니까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큰 내용인 저기 유튜브가 있구나, 이런 선생님 내용이 이제 보통 이렇게 심리적인 걸 해도 이렇게 깊은 내용 막 이런 거는 못 다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개별적인 내용도 이렇게 깊이 다루어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들한테는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상담에서 어머니께 느끼시기에 오늘 상담이 특히 이 점이 나한테 그래도 제일 도움이 되었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특히 도움이 되었을지 한두 가지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딸이 화가 난 상태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딸이 남의 집 딸들 또 비교한다고 또 댓글 달면 그런 게 나오겠지만, 저는 사실 어릴 때그 집안일도 하고 설거지 뭐밥 청소 이런 거 제가 어릴 때도 다 했거든요. 되셨네요. 근데 우리 딸은 손안에 사실 공부만 했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혔어요. 사실 집안일 전혀 안 하고, 예방 들어오면 진짜 지저분해. 지가 치운다고 치워놔도 들어오면은 진짜 어떨 때는 개판이에요, 진짜 완전히. 그랬네요.
엉망진창이고, 뭐, 빨래를, 집 빨래는 지가 한다고 해놔도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어. 제가 다 널어줘요. 요즘도 제가 다 널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공무원이니까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어요. 너무 월급을 적게 받아서. 처음에는 조금씩 줬는데, 얼마냐고 해보니까 너무 적어서 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말고 그냥 모아서, 공잣돈을 만들어서 모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는 해도, 저하고만 단순히 비교해도, 이렇게까지 집안일을 안 하는 거, 그러네요. 그것도 좀, 저는 이렇게, 얘가 이제, 그 불효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문딱 닫고 들어가고 이렇게 아들이나 막내나 딸이나 다 엄마한테 지금 불효한다고 나중에 니네 늙으면 후회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내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딸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화가 나서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께서 따님한테 대해서도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집안 일은 안 시키고 글쎄, 뭐, 제가 일부러 안 시킨 건 아닌데, 집안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아무튼 청소하고 뭐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네요. 그래 따지자면 어머님께서 그런 자는 어째 청소도 한 번도 안 하고 저러나 그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늙으면 엄마한테 불효했다고 후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네요. 그 말씀은 이제 어머님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 있었다, 속상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아무튼 그 속상하셨던 마음을 어찌됐거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네. 따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속상해하는 마음 가지고서 자꾸 하다 보면 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 속상하신 마음이 따님에 대해서 어머님 속상하신 마음이 있으면 속상하신 마음을 자꾸 푸시려고 해야 돼요. 그거는 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담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글쓰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기도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거나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화나는 마음, 내 안에 속상한 마음 내가 풀어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자꾸 푸시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편분. 어머님, 남편분에 대해서 지금 화나고 속상한 그 마음도 결국은 이제 풀어내셔야 되는데, 뭐 죽는 날까지 그 속상해 하면서 살다가 남편분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하기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음을 푸는 게 좋은 방법인데, 혹시 그 마음을 풀라고 해도 잘안 풀린다 하면은 그때는 저한테 공개 상담 신청해 주셔요. 네. 그래, 오늘 어머니께서 처음 이제 상담 시작하면서 댓글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 상담은 댓글을 차단해 줬으면 좋겠다. 댓글이 안 달리게 해줬으면 먼저 상담은 그냥 어차피 달린 거 그냥 놔두고, 요거 오늘 거는 댓글 안 달리게 하면, 할수 있으면은 하면 할수 좋을 것 있어요. 할수 같아요. 있습니다. 그럼 댓글 안 달리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어머니께서도 장시간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어머님 그래도 솔직하게, 어머님의 큰 장점이 뭐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상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편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